정장 입어야 돼.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여자 만나러 갈 때도 나 정장을 안 입는데. 정장이 그래도 오늘 코순이가 오겠지?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올 거야. 요즘 영화관 좌석이 리클라이너라고? 아니야. 리클라이너 좌석 같은 건 CGV 청라에는 없어. 청라가 뭐 얼마나 대단한 적으라고. 고추밭을 예상한다고? 정말이야? 계속 나오네. 곁단방지용.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자표 공이 오면 사진 찍어 달래자.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질 걸 그랬네. 샤발. 형, 근데 내가 갈비 사면 겸상 가능해? 너 남자잖아. 싫어. 싫어. 명룡 진사 갈비. 이인이한테는 갈비 사주면서 왜 우리는 안 사주냐 그러는데, 이인이는 방송을 도와줬잖아. 이인이는 그리고 갈비가 아니라 조개구이 사준 거야. 근데 목적이 코순이 보려고 영화관 가는 거였냐고? 개소리야. 영화 보러 가는 거지. 재밌대. 뭐라고? 사랑, 나도 방송 출연할 때 조개구이 사줄게. 방송 최초 남자 게스트 해줄게. 꺼져. 꺼져. 제발 꺼져. 개소리 하고 있어. 면도? 아, 맞다. 면도 해야겠다. 면도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귀찮다. 아니, 근데 뭔 영화들을 내가 봤을 때 아침에 이 시간에 조조 보는 거는 10명도 안 되거든. 한 8명 되거든. 거의 50명이 예매해놨더만. 나 포함해갖고. 그니까 진짜 3, 40명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팬들 보러 가는 건데 이쁘게 하고 가야지. 갈비도 안 사주면서 정장 입냐고.
야 진짜 실제로 나한테 갈비 사달라고 하면 나 진짜 표정 싹 굳을 것 같은데? 형님! 아, 내 갈비 안 사줘요?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팝콘은 니네가 좀 사라. 형 거는. 내 양쪽 사이드에 예매하는 애들은. 팝콘은 니네가 좀 사. 형이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치 못해서 너네가 팝콘은 사라. 마실 거라. 다 사다 놨겠지. 아니 왜? 자식들이 자꾸 저 어? 말갈짠술 하고 있어. 팝콘 사줘. 알겠지? 머리에 뿌릴 팝콘 사달라는 거임. 야. 팝콘 사줘. 좋은 말할 때. 나 팝콘 먹고 싶어. 나 팝콘 짠거 좋아해. 캐러멜 말고. 어니언 같은 거 있잖아. 어차피 영화 보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바로 갈아입을 거야. 아니 코순이가 올 수도 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인정? 방송 12년 하면서 어디 장소 잡아가지고 게릴라로 이렇게 정모하자고 하는 거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이인이가 어떻게 와? 이거 정모가 아니고 지 혼자 범죄도시 보러 가기 뻘쭘하니까 팬들 불러서 같이 보자고 하는 건 아니냐? 어떻게 알았니? 어?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구만. 야, 밖에 비 와? 아니, 왜 천둥, 번개가 치지? 엉터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일 때문에 못 가는데 형 애들이랑 영화 재밌게 보고 와. 밖에 비 와? 아씨, 누가 나 태워다 주면 안 되니? 누가 나 태워다 주면 안 돼? 차 타고 온 사람 없어? 야, 나 누가 나좀 태워다 주라. 어? 나 해줘. 누가 나좀 태우러 와주면 안 돼? 이 새끼는 양심이라는 게 없냐고? 누가 나좀 태워다 줘. 어? 야, 롯데캐슬 정문 앞으로 이따가 9시 15분까지 와라잉. 아, 밖에 비 온대잖아. 집에 차도 없고. 우산 쓰고 걸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부탁 좀 할게. 아, 택시 타라고? 택시 기본 요금 나올 바에 너네가 태워다 주면 좋잖아.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아니야? 아우, 뱃살 터지겠다, 야. 어우, 쉣. 아. 배부르다.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계곡가 줄게 차타 시이발. 간담회 안 가? 간담회가 아니라 나 영화 보러 가는 건데? 아프리카 TV 간담회? 그게 뭐임? 야, 오늘 오는 코빠개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애 있냐? 트름 자꾸 나오네. 내가 그 약을 먹었나? 약안 먹었어. 그지? 약안 먹어갖고 자꾸 트름 나오고 이런다 또. 아이씨. 안 먹었어. 약만 갖다 놓고 먹질 않았어, 내가. 야,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오늘 뭐야, 날씨? 왜 에반데? 여기 있네, 약. 안 먹었었네, 약을. 야,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게 맞냐, 날씨가? 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서울이 지금 천둥번개 난리 났다고? 아이, 뭘 비비야. 그냥 생얼로 나가. 조명 좀 켜야겠구만. 됐네. 영화관 내에서는 마스크 써야 돼. 면도기 브라운. 야, 천둥 치고 난리 났다. 야,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누가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이거 맞아? 아니, 뭐, 천둥 번개 치고 난리 났네.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노쇼. 아니야, 노쇼하면 진짜 나중에 카페에 글 올라온다니까. 내가 네 방송 10년 봤는데 넌 진짜 사람 새끼 아닌 것 같다. 내가 강원도에서 출발했다. 오늘 너 만나려고 영화 같이 한 공간에서 영화 한편 그냥 같이 보려고,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연차 내고 네 생방송 보다가 영화 보러 같이 정모한다길래 네 옆자리 앉으려고 내가 광클해 갖고, 영화도 예매했다. 이 씨발놈아. 근데 안 나와? 나는 100km가 넘는 곳을 차 타고 와가지고 너랑 영화 한편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넌 씨발놈아. 네집 앞에 있는 거기도 가기 싫어갖고 노쇼를 해? 영화 예매 취소할게. 취소할게. 천둥번개 친다. 야, 영화 보지 말자, 얘들아. 진짜로. 에바인 것 같아. 불길하다. 천둥번개 친다. 는?
불하지. 해봐야.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 방송 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15명 모여 있다고? 그 거기서 니들끼리 가위바위보 짱캠포 해가지고 한 명이 아메리카노 좀 형꺼 좀 사다 놔라. 진 사람이. 알겠지? 한 명만 사다 놔. 나 뭐도 막 이거저거 많이 주지 말고. 나못 든다 내 손에. 한 명이 대표로 사. 야, 근데 천둥번개 장난 아닌데 이거? 택시 부를게. 택시 부를게. 존나 가기 싫다, 씨발. 담배 한대 피우고 가자. 아, 존나 가기 싫네, 씨발. 아니, 날씨가 개 같네. 아, 이제 날씨 한번 봐봐. 이거 맞아, 이거? 날씨 X 같아, 얘들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날씨 무슨 영화를 본다고 내가 지금. 아니, 난 몰랐어. 아니, 비 존나 내리고 지금 뭐. 날씨 미쳤어, 지금. 영화관 건물이 저기거든, 여기?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쭉 걸어갖고 그냥 저기로 가면 돼. 여기야, 여기. 영화관 여기야, 이 건물이야. 코앞이야. 근데 걷기는 싫어. 엄마, 엄마. 야. 천둥번개! 저 뜯다! 으악! 어우, 나 무섭다.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일단 담배 한대 피고 출발해야겠다. 택시 불러서. 담배 바꿨어. 레종 썸. 헤이 구글, 조명 꺼. 영화 저기 부르자. 택시 부르자, 택시. 5,600원이나 나온다고? 아, 아니구나. 일반 호출. 일반 호출해야 돼. 오케이, 불렀고 와이파이 끌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챙길게. 마스크. Fucking my mask. 택시 불렀어. 택시를 불렀고. Fucking my mask. 에이씨. 항상 뭐 어디 갈 때 이런다니까. 특이야 특 이거. Fucking my mask. My mask. Fucking my mask. 여기 있다. 어, 에어컨 틀고 갈 뻔했네. 에어컨 꺼야겠다. 고교 정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토야 초루 조무드로 라시바세 쿠키. 야토토야 초루 조무드로 라시바세 쿠키. 마스크 하고 자. 안 챙긴 거 없어. 다 챙겼어. 아, 입구에 그 택배. 아, 나 신발끈 다 풀렸는데 이거 핸드폰을. 뭐야, 왜 안 내려? 뭐? 엘베 눌렀는데 왜 안 내려가죠? 아, 이사한다고 37층에 다 세워놨네. 기사님 전화해야겠다. 예, 도착하셨어요, 기사님? 그 정문 앞에 좀 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옆에 저 경비실 있고요. 청라 롯데캐슬이요. 네네, 글로 들어오셔갖고, 예, 거기서 그냥 좀 계시면 바로 나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엘리베이터예요. 예, 정문 앞에 계시면 돼요. 잠깐 끊길 거야, 얘들아. 지하 1층, 1층 문이 닫힙니다. 3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27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7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내려와. 1층입니다. 엄마 앞으로 와. 문이 열립니다. 네. 아, 이거 뭐 이상하나 봐. 야, 어디서 이상하나 봐. 신발 좀 끈 좀 묶고 갈게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은수 냄새로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입하 좋은 낙에 멈춘요 온태훈 파이팅. 아, 자세가 너무 불편하다. 됐어. 힘들다 힘들어. 야, 이거 비 너무 오는데? 와, 이게 비 너무 온다. 잠깐만, 이거 전화해가지고. 기사님, 저 우산을 안 챙겨왔는데. 예, 안으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여기 103동 앞이거든요. 예. 예, 바로 좌측으로 그냥 쭉 오시면 돼요. 그냥 쭉 좌측으로 한번 꺾어갖고 그냥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지 마시고. 예. 네. 아, 진짜 우산을 또 놔두고 왔네. 아니, 비 맞으면 좀 그렇잖아. 아. 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얘들아. 미쳤다 이거 씨발. 아, 이거 맞아? 아이씨. 아유. 일방통행 길이네 이게. 아유, 그랬어요? 네. 시집을 가시는 거예요? 예. 아, 비 무지 내리네 이거 정말. 아. 이거 못 나가네. 아니, 뒤로 한번 뺐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나가시면 돼요. 오신 길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이리 내린 거예요? 아우, 막. 아이, 정말 날씨. 아, 이런 날에 뭐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날씨가 희한해.
니가 오늘 종이 롤러나? 아, 요 근래 날씨 참 좋았는데 정말. 아유, 그 주차장 유료 아니라서 들어가갖고 그 저기 앞에 입구 있거든요. 글로다가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CGV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산을 안 갖고 와갖고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머리 비 맞으면은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아, 기사님 머리숱이 많으시네. 아, 정말 부럽네요. 서울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사님 색스 5. 예,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노창진님이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여기 여기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예, 앞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여기 세워 주세요, 기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휴. 야이씨. 아. 아, 씨. 아이씨. 씨발 비 맞고 씨발 정말. 아이씨. 씨발. 아, 짜증나. 아, 내가 비 맞는 거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아, 머리 망했다. 아, 아. 머리 괜찮아? 얼굴이 망했어? 쌈밴드 피고 올라가자. 몇 분이야 지금? 15분? 아, 영하 30분이라서 괜찮아. 영화 30분이라서 괜찮아. 그 어차피 영화도 10분 뒤에 시작해. 그 안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다들 일로 올래? 니네 1층으로 내려와. 꽃바귀들 1층으로 내려와. 일로 와, 형 있는 대로. 다 일로 나와. 다 나와. 선배는 키우고 있을게. 다 일로 와, 1층으로. 1층 여기 주차장 있는데야.
어이구, 어이구. 무진장 내린다 진짜. 트루폰 트루폰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얌마 일로와 일로. 여기 형 여기 있잖아. 위에 애들 좀 있니? 아, 위에 별로 없던데. 위에 별로 없어? 되게 예반데. 가자. 엄청 많잖아. 몇 살이야? 25살이야. 25? 어디서 왔어? 저 신림동에서 왔어요. 신림? 네. 아 그래? 넌 자리 어디로 해야겠어? 형님 뒷자리. 내 뒷자리야? 네. 너 발로 차면 뒤질 줄 알아? 가자. 야, 이 바람 너무 분다. 오늘 뭐. 뭐 타고 왔어? 저 그냥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잘 왔어. 야, 너 코순이 못 봤니? 그래? 외관데.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있긴 한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지. 이런 날 원래 매니저가 있어줘야 되는데. 새끼들, 나 데이트하러 갔어. 좋아해. 가자. 야, 한 명이 없네. 아, 여기서 보이는 거 같은데요? 이거 맞아? 아니,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텅텅 비었는데? 아이 씨. 예매 잠깐만. 랄프가 포트포트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영화 시사. 나 예약 예매해 놓은 거 어디 있어? 외정장에 넥타이 넣고 아니야 큐큐큐큐큐. 바코드를 인식해야 돼? 핸드폰으로? 아 그래? 잠깐만. 키오스크. 알았어. 야, 이거 너 할 줄 알아? 이거 어떡하냐? 예매하신 거죠? 이거 하면 돼. 이거 좀 해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바코드 보여주시면. 바코드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이거 바코드 있네. 모바일 티켓. 바코드. 위에서 될 텐데. 오, 됐다. 오, 야, 좋다. 기가 막히네. 땡큐. 코순이, 안녕. 방금 온 거야? 아, 안녕. 아까 전에 왔어요. 닉네임 뭐지?
어? 마이리. 아, 마, 마, 마인? 마이린. 마이린? 저, 저 900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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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친구? 아, 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예매, 예매. 아, 그래? 어. 뽑았고. 좀 이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30분 아닌가? 지금 몇 시야? 22분. 어. 30분에 들어가자. 어. 아, 어디 계시는지? 다 아마 위에 있지 않을까? 아. 야, 너네 뭐 먹을 거랑 마실 거 뭐 없어? 너네? 사촌이랑 콜라 사려고. 아, 진짜? 어, 친구도 왔어? 네, 지금 시작하는 거. 어, 우리 친구는?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래, 그럼 내 거만 살게.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아, 하나 주세요. 사이즈 두 가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예? 사이즈 아, 큰 걸로요. 벤티로. 3,500원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용품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가져가시는 거죠? 네네. 걱정 드릴게요. 네. 아니, 아, 안 먹겠다잖아. 아, 머리 다 망했다. 스프레이 챙겨 올 거야. 혹시 그 콧바귀 중에 뭐 스프레이 있냐? 있겠냐? 없어? 없으면 어쩔 수 없네. 슬슬 덥다,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둘이 커플로? 커플로 오신 거야? 아, 이거 에반데. 예. 어서 오시고, 어. 아, 커플끼리 왔어. 에반데. 아, 뭘 뺏어,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영화 시작할 때 30분에 제가 들어갈 거라서 안에서 꺼야 돼. 예. 안에서 꺼야 돼. 영화관 내에서 촬영 안 돼요. 커브라이터도 한 개 챙기고. 일단 단체 샷 하나만 남기고 그러고, 예, 네, 가야죠. 토순이 단 한 명 왔어. 단 한 명. 음료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친구 왔어? 어, 어서 와.
봤어? 어. 너 아무것도 안 마셔도 진짜 괜찮아? 네. 사줄라 그랬는데. 네, 괜찮아. 야, 너 키 몇이야? 아, 아, 그래? 어디서 왔어? 김포. 김포에서? 네. 김포 어디? 나 김포 사우동 살았었는데. 김포 마산동. 마산동? 거기 어디야? 그렇게 멀진 않을 거야. 네. 김포랑 성라랑 가까워갖고. 아니 뭐라도 좀 저 뭐 먹지. 진짜 괜찮아? 네. 아, 밥 먹고 왔어? 네. 아 진짜로? 어. 아. 30분 딱 되면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아니야, 다들 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50명이 이 아침에 영화 보러 온다? 이거 아니지. 위에 어마어마 많을 거야. 에이. 어, 다들 안에 있대 지금. 안에 있구나. 어, 다들 안에 있대.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30분에 런하자. 너 자리 어디로 해야겠어? 아, 내 뒤야? 아, 아, 그래? 30분 딱 되면 들어가야지 뭐. 존나 재밌대. 원보다 2가 더 재밌대. 어. 2분 남았다는데? 올라가시죠. 그래, 올라가자. 어. 아, 개더워. 범죄도시 2 보러 왔어요. 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차가 대박이죠. 7관이면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영화관 내에서는 촬영이 안 되니까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 방송 끌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방송 킬 거냐고? 그건 모르겠어. 아, 근데 날씨도 이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여기서 꺼야지. 예, 여기서 꺼야지. 이따가 비 그치고 날씨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뭐 라이딩 방송을 하든지 할게요. 저도 지금 정작 입고 너무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너네 먼저 들어가. 어, 내 영화표 어디 갔지?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이거요. 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오, 들어가시네. 오, 들어가시는데? 7관. 맨 끝에. 어디 있어? 아. 상영 전까지는 괜찮나 봐요. 어. 7번. 다 여기 있네. 내 자리가 어디지? 내 자리가 어디지?
자리 어디야? 거기야? 아니 다른 명도 없는데 여긴데? 완벽한 하늘을 위한 5년의 기다림, 수천 번의 별빛과 수백 번의 단천, 2000년 대한민국 과학기자 이정규 경제, 나는 대한민국의 반전, 대한민국을 잇는 힘. 시작할 때 끝에 우리란 말을 우리 강아지 왔어.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소중해, 최고야,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들을 우리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금융그룹. 됐습니다. 두 발로 걸어 나갔어요. 어떤 괴물로 다닐지 모른다. 같이 가자. 와라. 프로젝트의 기준이 몰라요. 누가 꺼내줬을까요? 그 연말정산 끝냈어? 대충? 그럼 됐네.
상황들을 시작도 안 했는데 챙길 건 챙겨야지. 기승 입장 시작이다. 5월에도 세금 확인된다. 사업자만 가능한 거 아니야? 챙겨야죠. 기술 입점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계신 상황과는 7번입니다.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이니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십시오.